조선은 열강들의 계속되는 통상 요구와 천주교 박해 사건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외교 문제 때문에 1866년 프랑스와 맞붙었던 병인양요, 1871년 미국과 싸운 신미양요는 우리 근대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치부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전투를 단순한 싸움으로만 볼 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조선과 통상하길 원했던 제국주의 열강들을 보면서 조선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왜 이들과 수교를 거부하고 싸워야만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16세기 전후를 기점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신앙록 해척에 사활을 걸었다. 아메리카 대륙을 비롯해 인도와 동남아시아까지의 다양한 무역 루트를 확보한다는 것은 자국의 국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됐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향신료였다. 각종 음식에 쓰이는 향신료는 음식의 풍미와 맛을 더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음식을 보관하고 유통하는 것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식량은 풍족해졌으나 문제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향신료를 일부 귀족들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통치자는 단연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비용이 필요했고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이 상당했다. 지금처럼 작업하거나 비행기로 나를 수 없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이 필요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의 열강들은 저마다 식민지를 삼아 안전하게 향신료를 확보하고자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향신료는 바로 후추였다. 인도에서 생산되는 후추는 높은 품질을 자랑하며 귀족들의 사치품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18세기가 되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사회 및 경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의 기술이 혁신이라 불릴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그리고 단순한 혁신을 넘어서서 인류 문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건이기도 했다. 그런데 조선은 이 시기에 세도가들의 세도정치가 한창이었다.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수탈하고 착취했으며 더 큰 파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작은 파이를 하나라도 더 나눠 가지기 위해 혈안이 됐다. 거기다 천주교의 유입과 그에 따른 여러 사건들로 인해 다른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에 큰 거부감을 느꼈다.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 분위기 덕분에 급진적인 사상은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다. 상황이 이러니 조선은 점점 뒤처졌고 도태되면서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 조선은 내정을 개혁하고 세도 정치를 끝내려고 시도했으나 한계는 존재했다. 그러나 개항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개항과 근대화는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조선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한꺼번에 갈아엎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이미 조선은 수백 년간 소중화 사상에 젖어있던 데다 서양을 양이라고 칭하면서 멸시했던 만큼 문화적 우월감에 도취해 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여기에 부모의 나라로 섬기던 중화 대륙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조선 스스로가 무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